여러분들 진짜 이거 게이드 콘텐츠입니다. 네. 요즘... 와 이거 근데 리얼이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대장입니다. 빵! 오늘 일단 경원이 형이었고 새로우신 분이 오셨네요. 혹시 지금 누구시죠? 저는 26살 김담비라고 하고요. 배우를 향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소개팅을 위해서 도움을 받고자 나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 소개팅 잘해? 네, 고수입니다. 아~ 지금 여자친구를 소개팅은 아닌데 미팅에서 만났습니다. 아~ 네, 4대4 미팅이었는데 그중에 성사된 커플이 저 하나였어요. 깨탄 거죠. 아~ 네. 그분이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그 정도예요 제가. 일단 팀에서 만났네. 네, 같은 팀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코칭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 그럼 일단 오늘 소개팅을 하면은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아닙니다. 혹시 이렇게 가실 건가요 지금? 네. 네? 평소에 어떤 옷을 좀 선호하시나요? 어떤 스타일을? 저는 그냥 청바지에 셔츠. 나쁘지 않은데? 굳이 우리가 코칭을 해줘야 될까? 나는 약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청바지에 셔츠? 일단 한번 드려야죠. 한번, 최적의 상태. 그렇죠. 그렇죠. 귀염, 청순, 그 중간. 네. 그 중간. 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와. 아 뭐야? 패션의 향연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일찍부터 좀 준비하느라 런웨이를 준비하느라고. 아 수고하셨어요. 자. 이거 형이 다 준비한 거예요? 네, 여기 서울 테헤란 패션쇼예요. 그 얼핏 듣고 있었는데 대화를 오늘 제가 준비한 컨셉과 아주 알맞습니다. 성취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근데 저랑 오늘 네. 오늘 소개팅이에요? 요즘에 흰청 패션이 유행이에요. 굉장히 센스 있게 입으신 겁니다. 이대로 입고 나가셔도 되지만 콘텐츠를 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일단 보시면 자 이런 거. 와. 이런 거는 근데 사실 약간 칙칙해요. 답답해요. 예.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비추합니다. 어떠세요? 나쁘지 않은데. 너무 답정너였나요? 예. 이거 뭐죠? Viviane? 아, Vistie. 아, 예. 이탈리아에서 물건 넣은 거. 아, 생각났다. Vistie다 예.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런 청순한 셔츠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아, 너무 과해. 찢어진 게. 제 거 같은데요? 여자였어요, 이거? 이거 검도 바지야? 와, 진짜. 심한 줄 알았어. 그럼 하이에서 귀엽게 이걸? 파자마? 첫 번째 룩부터 빨리 완성시켜보죠. 아, 쉽지 않은데? 그 뭐예요? 혹시 그 소개팅하고 수영장 가시게 되면은 제가 입고 수영하시라고 준비했어요. 이렇게 입고 이거 해가지고 수영. 여기 잠실 한강공원 수영장 가셔가지고 수영하실 때. 너 옷 안 입으실 거죠? 넣어놓겠습니다. 그러면 생각났다. 뭐? 이거에 이거. 와. 어때요? 아 괜찮은데요? 괜찮죠? 이런 걸 그러니까 이런 걸 테니스 치마라고 하는 겁니다. 아. 테니스 치는 거예요. 이게 코디인. 코디 1 사라 포바 스타일. 자 입고 오세요. 그럼 옷을 입으시러 간 동안 저희가 그럼 각자 개인 취향에 맞는 패션 코디를 하나씩 만들어서 그것까지 해서 한번 해보죠. 어, 이렇게 살사 댄스 동안 그런 룩. 이런 치마를 뭐라고 하죠? 이너웨어. 이너 영어라고 하라고요? Human fish? 일단 이걸 입습니다. 와. 이걸 해보세요. 라이더 레더 재킷. 와. 이거를 깔끔하게 두 개로 마무리. 저는 이런 거 있죠? 하늘하늘 나풀나풀. 그 분홍색 맞나요? 마치 커리어 우먼이 된 듯한. 아, 여기다 아메리카노 하나 딱 들고 지성미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룩입니다. 아, 어때요? 요거는 사실 리스크가 큰 코디입니다 사실. 맞아, 맞아. 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 네. 어, 아닌데? 이게 팔인데 여기가? 아 이 사람. 아 여기 이거예요. 요즘 또 근데 이게 유행이에요. 뭐요? 프레어. 이 엄청 크지만 이 안에 나의 조그만 손이 들어있는 거. 손이 가려지나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 게이드 콘텐츠입니다. 네. 요즘 트렌드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배우고 계시는 거예요. 와 이거 근데 리얼이다. 잉글랜드. 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하나 말씀드려요. 진짜로? 저 이 옷 있어요. 진짜 뻥 안 치고. 이거 어디서 했어요? 마지막 제 패션이죠. 제 패션은 일단 날이 너무 더워요. 날이 너무 더워. 근데 형은 진짜 최악이야. 여름 멋쟁이가 더워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시원하면서도 좀 패션적인 바로 이거 원피스. 와 이거. 아 이거 고무줄이네? 응. 보통은 약간 밝은 옷을 입지 않나요 보통? 그게... 아 아니야. 취존입니다 취존. 일단 악세사리. 제가 또 김세사리예요. 주렁주렁 많이 달고 계시네요. 이게 패션이에요. 논코어. 제가 여기서 또 봐둔 게 있어요.
또 색상도 어울리고 이거. 와. 요즘은 또 이게 대세입니다. 이건 반묶음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액세서리 하고 백. 백 이거는 약간 경원이 형 스타일이고 이거 한번 매보세요. 이렇게 매네? 캐주얼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백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 에코백. 안에 뭐 들어있는데요? 케이크 같은 거 싸갈 때. 와, 하 이거 한번 해주세요. 와. 와, 이게 그거네. 귀순이네 거의. 굉장히 사방사방하죠? 치마 색상이 굉장히 밝고 그 비비드합니다. 뭐라 그래야 돼? 몰라요. 테니스 라켓으로 찍힐 수도 찍힐 것 같다는 생각 들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던 네. 바로 이겁니다. 요즘 유행하실 룩 아시죠? 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느끼실 거예요. 시크 앤 시스루 룩입니다. 이건 레더 앤 레더 세트. 소개팅 룩은 아닌가? 아. 이거 유행하는 패션이에요. 키도 커 보여요 이거. 7cm. 네. 와. 와. 여기 쇼핑몰 모델 촬영장인 줄 알았다. 어떠세요? 소개팅에 이런 걸 입고 오면. 그러니까. 소개팅으로는 조금 그렇다. 네, 할 말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세트로 제가 받았던 게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초커. 자, 요거를 꽉 조이는 건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와, 보헤미아 스타일. 포인트로 인해서 완성되는 룩. 그다음 바로 이제 재영이의 계절에 딱 맞는 옷이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오피스. 네. 오피스룩 또는 노인정 룩. 네. 이거 한번 입어보시죠. 괜찮은데요? 커리어 우먼.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최소 직급 이사급. 와. 아. 와. 원체 아름다우셔서 이러지. 일단 그 활용 점정으로 제가 액세서리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요거 어때요? 이거 팔찌. 매너남이자 리더. 리드하죠, 제가. 와. 이거야. 내가 원하는 그림이야 이게. 뭐 다른 액세서리 없어? 심플 이즈 베스트입니다. 이거 한번 입어주세요. 아~ 네. 개인적으로 뭐 이게 좀 제일 네. 가장 센스 있는 것 같네요. 이건 뭐. 이거 어려 보일 것 같아. 와 그녀가 왔다. 와. 뭔가 이게 제일 잘 어울리네. 뭔가 대학생 같은 느낌. 아 그리고 제가 보니까 반묶음을 하셔가지고 이 귀걸이도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이거 포인트로 끼시면은 저 완벽할 것 같아요. 총 지금 네 가지 룩을 입어봤잖아요. 네. 투표? 투표로 할까요? 그 제작진 분들이랑 다 합쳐가지고 첫 번째 테니스 룩 거수. 없으신데? 빵표. 두 번째 시시 룩. 시시 룩? 네. 아, 저도 싫어요. 예상된 결과였죠? 빵표. 아, 그럼 이거 두 개 중 하나네. 네. 세 번째, 오피스 룩. 두 표. 끝났네요, 그러면. 아, 그럼 끝났네. 마지막. 아, 오케이. 아, 압도적이다. 그러면은 이 룩으로 한번 저희가 소개팅을 진행해보고. 그러시죠. 그럼 바로 들어가시기 괜찮으시겠어요? 가장 효과적인 그 훈련법이 그 시뮬레이션이라고. 아, 시뮬. 아. 그러면 저희 중에 한 명이? 네네네. 아, 진짜 네가 해야 돼. 아, 네, 너가 아 내가 해야 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혹시 뭐 취미가 어떻게 되시나요?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저는 독서예요. 독서요? 네. 정의란 무엇인가? 아. 잠시만요.